나는 끌고 내려오려고 하면 엎어치고 안 엎어치려고 하면 뒤에서 풀리고 쟤네들은 어떻게 엎어치지도 않으면서 잘 끌고 내려오는 거야? 바로 이 연습이에요. 진짜 그냥 미친 듯이 해보세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좋아지면 그냥 저 레슨 때려치겠습니다. 진짜로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시리즈 3단계를 한번 해볼 텐데요. 만약에 1단계와 2단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추가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서 연습을 좀 더 부탁드리고 3단계를 도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3단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상하체 분리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과연 이 상체와 하체가 분리가 진짜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보면은 다운스윙 때 이 트랜지션을 잘해야 됩니다. 전환 동작을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동시에 상하체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상체를 그대로 놔두고요. 하체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스윙에 필요한 유연성은 그래도 최적화가 된 편인데도 불구하고 상체를 잡아놓으니까 하체가 회전이 안 돼요. 근데 상하체 분리를 하래요. 최적화인 저조차도 상체와 하체하고의 분리가 엄청 어려워요. 오죽하면 그래요? 막 무릎을 이렇게 밀으라고? 오죽 상하체 분리가 안 되면 무릎을 이렇게 밀으래요? 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상하체 분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리를 무조건 하기는 해야 돼요. 분리가 돼야 돼요. 근데 상하체의 분리가 아니고 몸통과 팔의 분리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이런 식의 동작을 하면서 상하체 분리가 됐네요. 잘 됐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요. 이 가슴부터 하체까지는 거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몸통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 몸통은 그냥 하나예요. 그리고 꼭 상하체가 분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뭐냐면 가슴까지는 하체와 함께 돌려고 하는데 어깨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회원님 어깨 돌리세요 라고 하면 회원님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요. 자, 부르님 어깨 돌렸습니다. 근데요, 어깨 돌리는 건 뭐냐면 이게 어깨 돌리는 거예요. 네, 이게 어깨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체와 어깨는 좀 다르다 라고 좀 구분을 지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몸통과 팔의 분리를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백스윙에 올라가서 가슴부터 이 하체는 하나다, 몸통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깨부터 팔이 또 다른 하나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체와 상체, 가슴까지는 회전을 하고요, 어깨와 팔은 뒤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통과 팔의 분리다 라고 저는 먼저 이거를 좀 정정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백스윙이 올라와서 다운스윙 회전을 했을 때 트랜지션, 전환 동작에서 분리가 확실히 이루어졌거든요. 뭐다? 몸통과 팔의 분리다. 팔을 여기 놔두고요. 하체와 가슴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저희가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한 가슴 높이 정도 되는 뭐 잡을 수 있는 거 있죠. 벽도 좋아요. 잡아놓고 요렇게 몸통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팔과 몸통의 분리를 연습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돼요. 근데 상체를 잡아놓고 골반을 돌리는 건 어려워요. 골프에서의 하체는 이 벨트가 있는 이 허리부터가 하체가 아니고 이 가슴부터 하체다라고 얘기 드린 적도 있어요. 그 얘기가 바로 이 몸통은 그냥 상체와 하체는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연습을 할 때 팔을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몸통을 돌리는 느낌을 연습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스윙을 들어볼게요. 쭉 백스윙 들고 몸통의 분리, 팔과 몸통의 분리, 또 백스윙을 들고 팔과 몸통의 분리. 점점 이제 들면 들수록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상체와 하체와의 분리보다는 더 쉬워요. 이렇게 백스윙을 들고 상하체의 분리가 아닌 몸통과 팔의 분리를 시켜주시면 돼요.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팔과 몸통의 분리를 시킨다 생각을 하고요. 백스윙에 올라와서 팔은 위에다 두고요. 골반과 가슴을 하나라고 생각하고 회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내 몸을 회전시키기가 쉬워요. 상체는 잡아놓고 안 가는 하체를 돌리려고 하니까
이게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몸을 돌리는 것에 하체만 돌리는 것이 아니고 가슴까지, 이 상체까지도 돌리려고 하면은 훨씬 회전하기가 쉬워져요. 보세요. 거리도 더 많이 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하체만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허리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러면 허리 끊어져요. 여기까지 다 돌리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기도 회전력이 있어요. 여기서도 회전력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려고 하시면 좋습니다. 드라이버를 멀리 치는 스윙을 갖고 싶다면 파워 스윙 로프 트레이너를 사용해 보세요. 비거리가 쫙쫙 늡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분리 동작을 하게 되면은 절대 빠질 수 없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직 낙하예요. 수직 낙하. 저는 이 수직 낙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프로님들께서 조금 더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수직 낙하를 잘못하게 되면은 저희의 이 만들어온 이 공들여진 이 스윙을 다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든 안 엎어치려고, 어떻게든 프로들이 하는 이 레깅 동작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스윙 궤도를 만들겠다고 우리 일반 골퍼분들께서 수직 낙하를 하려다가 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놓쳐가지고 이 스윙을 다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직 낙하가 도대체 왜 좋은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수직 낙하가 뭐예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이 팔 동작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때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왼팔과 몸하고와의 간격이에요. 백스윙을 쭉 올렸어요. 다운스윙 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직 낙하를 해볼게요. 이렇게 옆으로 내리거든요. 그럼 지금 보게 되면은 왼팔과 몸하고의 간격 옆에서 봤을 때 맞나요?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오른팔이에요. 오른팔은 왼팔보다 뒤에 있거든요. 이렇게 왼팔이 몸에 붙어서 들어오면은 오른팔이 몸에 걸려버려요. 오른팔 몸에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붙이면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진짜 다 망가지는 거예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수직 낙하를 하잖아요. 그때 왼팔과 몸하고와의 간격이 좀 있어야 돼요. 특히 엎어치시는 분들 있죠. 엎어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어떻게 돼요? 몸이 왼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수직 낙하를 했을 때 왼팔이 이만큼의 공간이 있게끔 한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오른팔이 몸 앞으로 나오면서 공을 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우리 보면은 일반 골퍼분들께서 백스윙을 쭉 들고 다운스윙 때 내 궤도가 또 앞으로 나오겠지? 앞으로 내려오지 않게 옆으로 내려오게끔 해야지? 그러니까 궤도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채가 내려오는 길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길은 그래도 그나마 나을지 몰라요. 왜냐면 엎어치던 동작이 안 엎어치니까 너무 좋겠죠? 근데 그 다음 여기서가 문제예요. 공간이 없으면은 오른팔이 몸에 붙으면서 오른팔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자꾸 손목이 풀려버리는 동작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공간을 넓혀줘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넓힐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왼팔이 자꾸 몸하고 멀어지는 방향 쪽으로 나가면서 공간을 만들 수 있고, 두 번째는 내 몸의 왼쪽 부분을 이렇게 뒤로 빼주면서 이 공간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만들어주는 공간과 팔이 만들어주는 공간이 있는데 이걸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또 너무 몸이 벌어지잖아요. 아니 지금 이게 뭐야, 공을 어떻게 맞춰,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이 골프는 그 적당한 양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적당한 양을 몸의 회전과 왼팔의 기준으로 맞추려면은 연습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을 준비를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오른손 한 손으로 클럽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왼팔은 이렇게 위로 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왼팔은 이미 몸하고의 공간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고 다운스윙 때 오른팔 한 팔로 공을 치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팔이 공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몸에 걸리질 않아요. 근데 왼팔이 위에 있음으로써 엎어치는 동작을 안 할 수 있어요. 왼팔이 그냥 밑에 있으면 이 공을 맞추겠다고 오른팔이 이렇게 덮어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왼팔이 위에 있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오른팔은 왼팔 밑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른팔이 몸에 붙지도 않고 또 너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그 적정한, 그 적당한 양을 내 몸이 저절로 본능적으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엄청 좋은 거거든요. 이 적당한 거라는 거를
내가 몸의 감각으로 느낀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왼팔 위로 들고요. 백스윙 든 다음에 다운스윙 때 몸의 회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몸통이라고 했죠. 골반과 상체가 회전을 하는 거예요. 자, 어깨는 쭉 이렇게 견갑골이랑 내 어깨가 멀어진다라는 느낌으로 도는 거고 오른팔은 몸에 붙지 않고 막히지 않으면서 그대로 스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을 쳐보신 후에 이 느낌을 느껴본 후에 아, 이 길이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내 몸에 너무 붙지도 않고 또 엎어치지도 않고 와, 왜 내가 이걸 그동안 몰랐을까?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손을 아, 왼손을 잡아주고 그대로 쳐주게 되면은 백스윙이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몸통과 팔의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이 몸통과 팔하고와의 공간, 왼팔하고와의 공간 확보가 되고 오른팔은 몸에 막히지 않으면서 공을 타격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걸 해줘야 돼요. 왼팔 들고 이렇게 뒷땅 쳐도 상관없고 탑볼 쳐도 상관없어요. 저도 지금 이걸 한 손으로 휘두른다는 것 자체가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지금처럼 몸에 몸통에 회전을 주면서 왼팔이 위에 있고 오른팔이 몸에 달라붙지 않고 내 몸 앞쪽으로 지나가주는 이런 연습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다운스윙이 엎어치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배치기 동작이 나와서 손목이 일찍 풀리는 그런 동작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백스윙에 올라가서 왼팔은 쭉 앞쪽에 뻗어져 있고 내 골반과 가슴이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뒤로 회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오른팔은 엎어치지 않고 또 몸에 막히지 않는 길로 들어오면서 공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공을 쳐보신 후에 그 다음에 그 느낌 그대로 양손으로 쳐보시는 거예요. 안 되면요, 될 때까지 해주세요. 오른손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한 5번 치면 아니면 10번 치면 한 50번 치면 좋아질래나? 아니요. 100번을 쳐도 안 되면 200번을 하시고요. 200번이 안 되면 300번이라도 해보세요. 진짜 좋아질 수 있어요. 내가 양손으로 그냥 공을 어떻게든 맞춰보겠다고 10시간, 100시간을 때리는 것보다도요. 오른손 한 손으로 공을 100개를 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연습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엄청 열심히 해보세요. 진짜 그냥 미친 듯이 해보세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좋아지면 그냥 저 레슨 때려치겠습니다. 진짜로요. 손에 힘을 빼고 드라이버를 편하게 던지고 싶다면 골프그립 픽스 스트랩을 사용해보세요. 손에 힘이 빠져서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드라이버도 같습니다. 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공을 치다 보면 어떤 현상들이 생겨요? 네, 엎어치는 경우도 나오고 내 몸의 회전이 막혀서 배치기 동작도 나오기도 하죠. 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왼팔을 위로 들어주고 내 골반과 가슴의 회전이 돌아주면서 내 오른팔이 왼팔 밑으로 들어오면서 또 오른팔이 내 몸에 막히지 않으면서 몸 앞으로 지나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을 치게 되면은요, 내가 다운스윙 때 채가 어느 길로 와야 되는지 안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프로들 스윙 보면은 나는 끌고 내려오려고 하면 엎어치고 안 엎어치려고 하면 뒤에서 풀리고 쟤네들은 어떻게 엎어치지도 않으면서 잘 끌고 내려오는 거야? 바로 이 연습이에요. 이 연습. 이 연습. 진짜 제가 이거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 골퍼분들께서 끌고 내려오면서 우리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프로들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서 확 풀어주잖아요. 아, 얼마나 보기 좋고 부러워요.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다 이걸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진짜 진심으로. 그러려면은 여기서 손목이 끌고 들어와서 얘를 던져줘야 되는데 보통은 끌고 들어오려고 하면은 엎어치고 안 엎어치려고 하면 풀리고 환장한 노릇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해보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제가 실제로 드라이버를 탁 쳐서 잘 맞았을 때 느낌이 오른팔 느낌이 이거랑 딱 똑같아요. 자,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골반과 상체가 같이 회전을 하고
왼팔이 몸하고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오른팔이 몸에 막힐 수 없는 이 길로 가게 되면은 왼팔은 자연적으로 몸하고 멀어지게 돼요. 이거를 몸이 회전을 하면서 왼팔을 자꾸 몸이랑 멀어지게끔 만들려고 하면 체가 너무 인아웃 궤도가 나오면서 이 공을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내 골반과 상체가 회전을 하면서 오른팔이 몸에 걸리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가장 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적당한이라고 하는 그 양을 여러분들께서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진짜 될 때까지 계속 해주세요. 그냥 무턱대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공을 100시간을 때리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연습을 100개를 하는 게 더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그냥 어중뛰게 10개, 20개 하실 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세요. 네. 근데 진짜 100개 해보고 안 되면 200개 해야지, 200개 하고도 안 되면 300개 해야지 하시는 분들만 우린 그러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골프로 정상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잘될 수밖에 없는 시리즈 3단계, 이 몸통과 팔의 분리, 그리고 수직 낙하가 됐을 땐 중요한 게 뭐다? 왼팔과 몸하고와의 공간, 그 스페이스다. 거기서 오른팔이 몸에 막히지 않게끔 들어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주 이상적인 스윙의 궤도를 가질 수 있고 그 귀에 진물이 날 때까지 듣던 그놈의 지독한 수직 낙하를 우리도 해낼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 될 때까지 어떻게든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저 믿고 이 연습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흥분하면서 레슨을 좀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스윙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열심히 알려드린 거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하와이 골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연습해보면서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저도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좋아지신 분들은 또 좋아졌다 라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요 매주 업로드되는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